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아이 꽃색감 너무 예쁘죠? 지금 햇살이 반짝 들어오니까 반긋반긋 웃고 있어요. 색감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두 가지 색감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안 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아래층으로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가지가 많이 달려 있어요.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보면 엄청 여기 가지들이 무성하죠. 이렇게 밑에 뿌리 쪽까지 보시면 아래쪽에 뿌리 쪽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가지들이 있어요. 이런 가지들은 제가 삽목을 해볼까도 생각했었는데, 삽목보다는, 조금 더 여기 복토를 많이 해줘서, 뿌리 찍기를 해보려고 제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흙을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깊이 얘들이 뿌리, 겹뿌리가, 겹 가지가 이렇게 묻히도록 이렇게 흙을 채워주면 얘들이 또 뿌리를 내리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한동안 흙을 채워두면 얘들이 여기서 뿌리가 또 나오거든요. 그 분갈이 할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때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나기 시작하면 그때 분갈이 하면서 여기 이렇게 겹가지들 떼주고 이게 목대가 굉장히 튼실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겹가지들을 몇 가지들 아래쪽으로 정리하고 윗가지들은 삽목을 하면서 제가 외목대로 키우려고 지금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꽃도 풍성하고 색감도 예쁘고 너무너무 예쁘죠. 예, 보고만 있어도 행복한 아이입니다. 요즘 보세요. 그래서 얘를 지금 소중하게 몇잘 되는 곳에 지금 두고 키우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베란다 안쪽이거든요. 안쪽인데도 지금 한 3시까지는 한 3시 정도까지는 요 안쪽까지 빛이 들어요. 그래서 안쪽이 대체적으로 따스하면서도 햇빛이 잘 들어서 이런 관엽식물들이 화초나 관엽식물들 자리가 되고 있답니다. 이렇게 꽃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조금 깊이 겉뿌리가 아래 겉뿌리 아래쪽이 이렇게 묻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아래쪽에 또 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나중에 분갈이 할때 얘들은 따로 뿌리찍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떼서 요거 얘는 또 따로 키울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나고 있어요. 이렇게 가지들이 가지들이 이렇게 흙에 묻혀 있으면 아래쪽으로 뿌리가 난답니다. 그때 분갈이 하면서 뿌리찍기 찢어가지고 하면 삽목보다 훨씬 애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흙을 많이 채워줬답니다. 베란다에서는 약간 짙은 색감을 키워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햇빛이 조금 부족하니까 약간 짙었던 꽃 색감들도 살짝이 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애들 햇빛을 많이 받으면 꽃 색깔도 그만큼 선명한데, 햇빛을 많이 못 받으면 조금씩 연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죠? 피어나는 꽃머리도 예쁘고, 활짝 핀 아이도 예쁘고. 너무 꽃 보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햇살 받는 꽃 보니까 또더 예뻐요.
오늘은 예쁜 아이 뿌리찍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우리 꽃님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고 항상 행복하게 살도록 노력해요. 감사합니다.